Yo! Hey guys! Hope you're doing great. Hope you're doing fine. Hope you're doing well. It's a beautiful day and a wonderful day to watch Disneyland. Let's go, let's go. So guys, today we are back with Twinkling Watson. Twink, oh, today you it's were twinkling. Around. He much better today. Nah, I wanted to say you're getting there. But I was like, let me just chill today and say Twinkling. So someone, we're doing episode 5, yeah? Yeah. So someone remind me where we ended. What are you staring at me for? What's wrong with you? I know everyone forget it, even though it's yesterday. All I remember is they were playing the session. Nah, he was about to get run over by that. Oh, yeah. He helped him. Yo, fam. Hey, we've been drinking some coffee. That's looking at you, because. Yeah. You maybe the future's changing. But this is a brilliant series, man. Fish such oil. A calm series. This is a series you should watch if you're feeling some type of way. Where are we? In the future? Okay. Image something. Okay. Ah, they can't see it. Someone wrote. If you and I are both dangerous, who would you want to be? Of course, Eun결이 너지. It's wrong. 은결이란 우리 가족과 세상을 이어주는 목소리니까. 천사니까. 거짓말. 살려달라는 말도 듣지 못하면서. 내가 죽어도 모를 거면서. 아, 안 들린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깊은 바닷속에 잠겨있는 느낌. 아까 많이 놀랐지? 미안. 아깐 들리지도 않는데. 목소리를 잃은 대신 얻은 흉터. 야, 잠깐만. 여기, 여기! 만일 아빠에게 흉터를 남긴 그 사고가 실종사고였다면. 아빠가 말한 사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뭔 흉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고만 막아내면 내가 아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 뭐야? 그 붉은 눈깔 뭐야? 눈에서 불안한 건 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앞으로 몸 조심해. 쓸데없는 애 한두 팔지 말고 나한테만 주지. 그 앞으로라면 언제까지를 말하는 건가? 딱 1번. 아, 씨! 이제 시계가 나한테 빌붙겠다고? 이게 어디서 개수작을, 진짜! 딱 1년만. 딱 1년만 내 눈앞에서 벗어나지 마. 멀어지지 마. 사라지지도 마.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저기, 내가 최승현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거야? 아, 최승현 안 된다고 몇 번만 해! 너한테 환영받아야 돼, 일이야, 이게! 제발 그만, 뽀로만 하자. 올해만 무사히 옮기면 돼. 내가 너 꼭 지켜줄 겁니다. 그러지 마. 제발 부탁해. 나 안 지켜줘도 돼. 나는 여자가 좋다. 왜, why did you say my equipment needed me? 뭐 개소리야. Oh, wow. Please don't do this. 어떤 사고였을까? 날짜는 어쩌었을까? 그걸 안 하면 그 사람이 딱 붙어있습니다. 닥쳐.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계속 닥치고 있으라고. 저기. 진짜 나한테 팬츠를 선물한 거야. 강민이는 어떻게 그 입어놨지? 그때 그 운동신자? 야. 실패하고 돌아온 비운의 천재 실패 원인은 무슨 것 같죠? 하트 댄스 프라이. 실수를 하거나 긴장을 하거나
공포감을 느끼면 열린 땅구멍으로 식은 땀 대신 개기름이 폭발. 그래서 어이. 생긴 별명이 수분 부족형 지소, 줄여서 수지. 어쨌든 내기는 내기니까 백그탑에 승복할게. 오, 네가 배경밴드의 브레인이구나. 대신! 생명에 지장이 생겨 그러나? 응? 있잖아. 프론트맨이 그렇게 하고 싶어? 아까 노래방에서 나 삐탈 뻔한 거 봤지? 왜 그랬을까? 오케이. 알았어. 그럼 도와줄게. 어? 너랑 같이 밴드도 하고 기타도 가르쳐주고 다 해줄게. 대신 넌 대학 가. 아, 여기서 갑자기 대학이 왜 나와? 아 말했잖아, 난 졸업하면 바로 동방. 할머니 소원이야.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 너? 그렇잖아. 세경이 앞에서 망신당할 뻔할 때도 나타나서 도와주고 목숨도 구해주고 밴드도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공부도 기타도 다 가르쳐주겠다고 하고. 너 설마 하수팀에서 쫓겨날까 보네? 아니. 아니면 나한테 뭐 물건 팔 거 있냐? 전생에 네가 내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줬거든. 내가? 정말이야. 그래서 책평. 이 맨날에서? 여섯 없이? 오늘부터 우리 떨어진다. 설렌데 엄청난 로비와 기싸움을 벌인 끝에 축제 마지막 순서를 쟁취했지 내가. 오, 그럼 우리가 엔딩을 장식하는 거야? 아유 그럼. 뭔가 일이 엄청 잘 풀릴 것 같지 않냐? 오. 야, 니네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배강구 밴드부에 혜성처럼 등장한 뉴페이스. 하이찬이 새로 영입한 기타리스트라는데 실력이 끝내줘야 돼. 어, 나도 들었어. 밴드부 존폐로. 니네 완전 뒤집어. 하이 전투자도 했네. 멤버 잘 만난 덕에 밴드도 기사하고. 그럼 뭐하냐? 최세경이 유학가고 있는데 모델을 받을 여신도 없는데 먼저 섭질한 거죠. 최세경이 유학가고 있는데 크겠지.
그걸 말이라고 완전 폐인되겠지. 그럼 밴드 하겠냐? 애초에 최세경 때문에 시작한 밴드인데 이제 겨우 밴드를 완성했는데 오늘 겨우 엔딩 무대 잡아왔는데 이제 마음 잡고 공부도 하기 시작했는데 또 번복하면 축제 준비 위원장이 날 죽이라고 들겠지. 근데 굳이 이찬이의 고군분투에 찬물을 끼얹어야 할까? 아니 비밀로 하자. 예, 양껏 좀 먹어. 선생님 많이 드셔요. 골통 제자 가르치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형은 친손이 왜 있는데요? 나도 할머니 증손자거든요. 할머니 좀만 더 주세요. 아니 천아, 근데 너네 축제 때 진짜 최세경 오는 거냐? 그럼 Is even shaking. 내가 준비한 진료를 하는 거지. 그래? 그럼 우리 과 애들 전부 모으고 가야겠다. 걔가 아주 그렇게 예쁘다며. 갑자기 세영이 얘기 나오니까 미치도록 보고 싶네. 몰려가서 뭐하냐고. 아씨 저렇게 진짜 뭐하냐 니네. 야 입으로 몇 발 붙냐 이 아까워 진짜. 야 진짜 때까지 안 보고 약속했어. 나만 이런 중점금 몰라? 그래 임마. 밀당은 연애의 기본이야. 축제 때 다코스랑 딱 등장해. 최석경도 널 다르게 보지. 다코스? 아무래도 그렇겠지 형.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다 있잖아. 축제까지만 좀만 버티자.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깜빡하고 열쇠를 안 가지고 와서요. 오늘따라 셔틀을 내리기 싫더라고. 근데 간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돌아왔어?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들어왔어요. 시리리 미안해 엄마. 나 더는 엄마가 원하는 딸로 못 살겠어. Guys, really changing the future. 미안해. 진짜 미안해. 사실은 나 하나도 안 미안해. It was just a dream. 꿈처럼. It should be back with a dream.
definitely the one. We're talking about them meeting and they're about to meet. Why is he not shocked? Bro, that was his future. I'm saying that the 혹시 오늘은 구경만 해도 될까요? 오늘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다음에 꼭 살아올게. 그렇게 해요. 학생 있을 거지? 아니요. 아빠 사드리려고요. 같이 밴드 연습 중이거든요. 이야, 아빠가 정말 멋있는 분이네. 아들하고 같이 밴드도 하고. 둘러보고 있어. 운동 좀 하나? 응? 왜? Are we running? 100m 몇 초에 끊어? 드라마에서 이런 말 나오면 보통 도망칠 일이 생겨. 뭔가? 뛰겠냐 내가? 뛰어야 할걸? 내가 한국에 있는 이유가 궁금하잖아 너. 물건 빠짐없이 챙겨서 30분 뒤에 저 공원 매점에서 봐. 야, 어디 가고? 아이차 그 새끼 지금 좀 똥줄이 다 들어가겠지? 똥 아니야? 기적이 일어날지? 잘하는 거야. 너 없이 잘 생겼지? 말해, 한국에 있는 이유. 내가 한국에 온 이유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기 때문이야. 야! 그치? 간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너 정말 최악이다. 하이찬한테 미안한 마음이 1도 없어? 널 위해 밴드를 만들고 널 위해 밤낮으로 목이 터져라 연습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릴 수가 있어? 사람마다 바보 만들어도 그 즐거워? 사는 게 좀 편안해졌어?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 가자. 내가 시원한 음료 한잔 쏠게. 애초에 희망문으로 가까운 내기를 하지 말든가. 유학을 가게 됐으면 사실을 말을 하고 사실을 시켜야. 아무리 만만한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안 그래? 그러네. 아, 참 이거 사람이 덜 됐네. 지금 네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참 미안해지네. 아무래도 이찬이를 내가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는 거. 안 돼! 이찬이 옆에 다시 나타나지 마. 뭔가 있구나? 있긴 뭐가 있어? 내가 돌아와서는 안 되는 이유. 이찬이 만나면 안 되는 이유. 됐고, 약속대로 이제 네 차례야. 말해, 한국엔 왜 돌아왔어? 감당할 수 있겠어? 사연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믿기 힘들 텐데. 내 삶만 하겠냐? 감당할 테니까 말해봐. 죽으려고 왔어. 에? 미국에 갔더니 아빠 옆에 딴 여자가 있더라고. 엄마의 시한폭탄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조만간 또다시 술에 손을 댈 게 분명하고 아울러 나에 대한 집착은 더 심해. 선생님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아. No, we're supposed to be with each other. Not even a mo. Nah. Y'all are not excited at no. all. No. She was going there. 이상하다. 분명 할아버지 구구를 받을 때까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했는데. 죽으려고 왔어. 아, 그쪽이. 근데 변수가 생겼네. 대체 뭐지? 뭐지? 상관없어. 어떻게든 아빠의 성만 막는데. 엄마, 아빠 어떻게 처음 만났어? That was a time.
20살인데 용화인 옆에서 하는 수화교실에서 수어배우로 갔다가 엄마한테 처음 안되겠다 어떻게든 빨리 엄마를 찾아서 두 사람을 미리 만나게 해줘야 돼. That's your mom, bro. That you mentioned that Ichan is like there's something with Ichan and you are preventing me from seeing him. Now I need to stay alive. I feel like that was the motive. Like I want to know why. Oh, there's another motive. Maybe there's another. I feel like it. Well, and she's now smiling. Like, she wasn't happy in the past life. She's like. But at the same time, that creeps me out, man. I'm like, yo, what's wrong? Like, something's going on. Something fishy is happening, eh? But if the dad really liked that girl, that means even in the future, because in the future, she's back with the daughter. Mm. So if the dad sees her again, you know, like... His love to her was genuine. Are you in a cult or something? Anyway, like you know what? The mom and the dad, I even forgot about the box. You know the mom and the dad. That woman, like okay, let me say another thing which I remember. Like that's you know, remember the old man? How comes he didn't know it's him, it's Viva La Vida? No, because that's another life, that's another era. No, so, I'm saying the son, he didn't know like that's Viva. Yeah. For sure. Yeah, even when he saw the guitars, he just knew. And like if you connect, I don't think he recognized because it's ages ago, 16 years. Oh, yeah. Yeah, I don't think he recognized. I don't think. Because if you maybe like, he will it, later. It'll be emotion. Not you'll at be the like, moment. Take me back. Yeah. Like, what are you doing? Because even when he saw Seokjung, he freaked out. Like, if he knew out. It was him, he would have. I think not yet, but maybe later on he will. Maybe, he hasn't realized it yet. I think even the name of the shop is different. That's Seokjung's story, too. It's sad. Also, I still don't know her name, the deaf girl. What's her story? Because remember the previous episode, like when he was trying to tie her, then she got a flashback and she beat him with. Was it the stepmother or something with her? This is a very emotional movie. Yeah. I wait to see what's going to happen next. Yeah. So the girl escaped from America and came back. Yeah, but that's good for her, cause like she wasn't the life that, cause you know she used to dance, she used to do everything on her own. When she was young, no, it's just for her own. She loves dancing. She remember on her birthday she was dancing. She loves dancing. That's who she was. But then she had to be classy. Now she started to impress the part. Yeah, by being classy. Mm. Yeah, impressing them, playing the instrument. Being classy and everything. But now she's back to her old self. Now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for sure. Now do you think like all this series now it will remain the same until maybe episode 16 is when you go back to the present? Do you think it's like that? Because now I'm starting to see like this is his daily life. I feel like the whole series will just be seeing. I think near the end maybe. Do you think maybe he? No, but no. I don't want to sound. This. I don't want you to call me Colin right now. Just say it. That's it. There's a time I was like, wait, are they going to fall in love? Who and who?
the sun, the sun and the and I was thinking about the American guy. That's the quality play. The American guy from America. But like in the intro, they used to hang up the four of them. There's like this part where they're outside the house. The girl. Or maybe it could be just... In this movie, like, I'm expecting everything. The two as friends and the two as partners. It can be like that. The two are just there to support their friends, you know? No, at this point, I can't comment. It's unpredictable. We'll see. Let's see if the calling effect will take place in episode 8 or 6. Stay safe, guys. Stay tuned. See the next one. Peace.